이거 말이야, 오늘도 학생들이 늦는 거 아닌가? 뭐 어? 역시 말이야, 1등이 있는 반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자, 오늘 아모드사우루스 세 번째 컨텐츠는 우리 극 중에서 세나 역을 맡은 우리 지수. 지수 많이 컸어. 아유, 폭풍 성장이야. 아인 역을 맡은 소희. 야, 이렇게 함께 할 건데 친구들한테 먼저 우리 아싸패들한테 인사를 좀 한 번씩 해볼까요? 저는 디아머에서 트리케라톱스와 교감하고 있는 1등 우등생 세나 역을 맡은 정지수라고 합니다. 역시 세나군. 역시 넌 천재야. 지는 게 싫어요. 안녕하세요. 디아머에서 래퍼와 교감을 하고 있는 세나 언니를 많이 믿는 아인 역을 맡은 문서희입니다. 언니 괜찮아? 언니! 나부터 설레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둘의 관계는 극 중에서 어떤가? 룸메이트기도 하고. 아, 근데 되게 친해 보여. 저희 원래 극 중에서 친해요. 극 중에서도 그래요. 네. 언니. 하지만 언니는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언니 옷도 있어. 내가 엄마한테 말했거든. 언니 너무 예뻐지고 언니 혼자 막 너무 예뻐졌어요. 저 아인이 처음 봤을 때 아인이가 키도 너무 크고 너무 예뻐져가지고 놀랐는데 저만 예뻐졌다고. 소희하고 우리 저 지수하고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6살. 나 13살, 언니 19살. 6살. 네. 6살 차이. 아버지 나이가. 아! 동생 안녕! 본인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야. 저는 아인이 역할이 굉장히 엄청 초반에 엄청 발랄해서 와! 나 이제 언니가 둘이네? 세나 언니랑 메시아스 언니 고기 고슴도치! 발랄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뿌잉뿌잉. 저는 세나 역할을 하면서 아무래도 되게 차갑고 캐릭터가 디아머에서 가장 정확하게 잡힌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선. 원래 말 잘 안 해요. 순수히 따르지 않을 시 즉시 체포하라는 사령관님 명령이다. 그러세요. 할 수 있으면. 막 시크한 막 표정에서 막 언니가 웃음을 잘 못 참는데 그 웃음을 딱 참고 막 딱 걸어 다니는데 언니 너무 멋있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그렇게 멋있고 시크했던 모습 오늘 워킹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짝 막 시크한 표정하고 막 우리 아인이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멋있었게 봤던 바로 그 워킹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했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럼 지금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뿌잉뿌잉. 공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 잠깐만 더 해볼게요. 본인이 이제 교감하는 공룡. 시선은 날쌔요. 날쌔고. 그 다른 트리케라톱스보다 크거든요. 좀 크기가 큰데도 굉장히 날쌔고 빠르고 공격도 잘하고. 싸움 제일 잘해요. 저도 각성을 하면은요
모두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호. 마리스로 막 매달리면. 자, 이제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3년 전에 연기한 영상을 아마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우리 아이니 연기 명장면부터 우리가 골라봤습니다. 이제 사이사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볼까요? 아침부터 쫄쫄 굶었더니 오빠가 굶었다고? 왜? 뭘 찾아? 보물? 랩터들 냄새 잘 맡아? 랩터는 걔보다 후각이 더 뛰어나. 아이나 빨리 찾아. 유진과의 연기 호흡은 어땠어요? 아, 오빠랑은 오빠, 제가 나도. 세나 언니랑 제일 먼저 친해지긴 했지만 오빠랑도 진짜 빨리 친해져서 아이나 저거 연기하는 데는 오빠랑 진짜? 단둘이 씬이었는데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알았어, 가자. 마냥 유진이는? 이번엔 마술의 세계에 살고 있는 비둘기들을 불러볼까요? 수리수리 마술이 뿅. 아, 비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보기 CG죠. 네. 원래는 감독님이 이거 장기자랑해서 절대 아무도 내가 CG를 안 넣어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인이라서 특별히 넣어주신다고 하셔서. 아, 진짜 이거는 슬픈 연기였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울분에 차고 슬프고 막. 아, 요때 연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무슨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엘리자베스는 없구나. 아, 진짜 몰입을 했구나. 그 언니 오빠들이 현장에서 이런 감정 연기할 때나 좀 도움을 준 경우도 있어요? 오빠, 이제 영호 오빠는 웃기게 바꿨습니다. 네. 자, 이제 세나의 연기 장면 가겠습니다. 자, 지수 가볼까요? 아, 나 그래도 이번에 30초 붙었어. 아, 발차기가 세나야. 아, 발차기가 아주 클리어해요. 이거 대역 쓴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한 거잖아요. 어? 태권도를 배운 적은 없고 한 번도? 네. 태권도는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어허, 다시 찍어야 되겠다 이거. 예전에도 그리지 않았나? 지금하고 좀 달라서요. 좋아합니까? 초상화만 그리지. 아니, 그건 아니고 선배. 사실은 확선을 긋네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좋아합니다. 열린 결말 열어줘야지. 좋아해요. 저거 할 때 진짜 아팠어. 아니, 발 한 번 맞고 왜 기절을 할까요? 실제로 오토바이를 탄 건 아니죠? 네.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오토바이. 저것도 그냥 멈춰있는 거에서 바람 쫙. 사실 그 기절하시는 분의 이제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뒤에 벽에 부딪히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 오늘 이 세 번째 지금 아싸TV의 콘텐츠로 우리 아이니하고 세나 역할을 맡은 지수 양하고 또 우리 소희 양이 함께 했는데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우리 씨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트리케라톱스 시저의 소리를 내는 시저의 소리를 그리고 아인 양도 우리 랩터들의 랩터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자, 아몬드 사우노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가! 이렇게 귀엽다고 동영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니와의 교감하는 그 캐릭터는 바로 랩터!
랩터도 좀 귀엽지만 강하지. 콩콩콩콩콩콩콩. 귀엽게 뛰어가서 잽싸게 합동 작전을. 세나와 교감하는 트리케라톱스 정면 승부 스타일이지. 으아 달려가고 튼실한 그 코뿔에다가 무등을 으아!